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하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님들을 캐릭터로 만든 BT21 콜라보 브롤스타즈 스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로 한국의 위상 이렇게 높다니. 아 물론 방탄님들이 위상을 높여주신 거라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BT21 콜라보 스킨은 총 7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다 149보석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살려면은 1043보석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가격이. 이 스킨들 구매하실 분들은 꼭 잊지 말고 현질하시기 전에 상점 코드에 홀릿 꼭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스킨을 다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스킨이 이쁜지 오늘부터 하루하루 컨텐츠로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7개 중에는 가장 이쁜 스킨을 이 샌디코야 스킨 이걸로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 이거 오늘 먼저 구매를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이펙트가 작살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일단 요거부터 구매 완료. 아 그리고 이렇게 BT21 핀도 줍니다. 아 귀여워요. 자 그럼 요렇게 핀까지 샌디코야 세팅을 해가지고 바로 한번 스킨 이펙트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BT21 스킨 중에 첫 번째로 구매한 스킨 이 샌디코야 스킨 요게 또 이펙트가 작살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일반 공격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요런 아야 왜 때려 야 왜 때려 일반 공격 보여드리는데 오케이 다 잡았고요. 아무튼 일반 공격 다시 와 요런 식으로 샌디 공격이 이렇게 화려하게 바뀝니다. 와 이거 색깔 파래가지고 이쁜거 봐. 자 일단은 게임을 해야 되니까 가볼게요. 와 뭐야 어디갔어 얘. 아 킹받네 이걸 놔봐 다 바로 잡으러 갑니다. 다시 나니 여기서 재워주고요. 바로 킹받게 잡아버리기. 나이스. 이게 일반 공격도 너무 이쁘게 바뀌고 이게 궁극기가 일단은 작살이 나는데 일단 공을 채워야 되죠. 오케이 때려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잡아주고 궁극기 쓰면은 그렇지 요런 식으로 다 가시고 야 기다려봐 야 게임 끝나면 안되는데 와 궁극기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샌디코야 스킨으로 궁 쓰면은 막 궁극기 장판에 별자리도 보이고 와 작살이 납니다. 요게 진짜 괜찮게 잘 뽑혔기 때문에 이 스킨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쁜 걸로 보이거든요. 저까지 여기 재워버리고요. 오케이 아무튼 순위를 꼽자면 저는 굳이 꼽자면 진짜 이걸로 뽑아볼 거긴 한데 아무튼 다른 스킨들도 이쁘긴 해서 제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킨 가격이 149보석이면은 살짝 비싼 느낌 들지만서도 절대 비싼 게 아니라는 거. 왜냐? 우리 방탄소년단님들이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인데 요정도 값어치는 하지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쌉인정이고요. 야 어디까지 도망가 오케이 잡아주고요. 자 아, 여기도 버즈 있네. 여기 버즈가 많아. 얘들아 덤벼 얘들아 좀 싸우자 얘들아. 그렇지 채워주고요. 그렇지 궁극 써주고 오케이 나이스. 아 자꾸 죽었네. 아 이거 자꾸 죽어가지고 궁극기를 잘 보지 못하네. 아 정말 때려주고 까비. 일단 재우고 생각해. 그렇지 잡아주고요. 일단 재워 이거 잡아주고 막타 아 까비 막타 쳤어야 되는데 아 못 쳤네. 조금만 더 천천히 칠걸. 오 깜짝 오우와 와 여쭈 잘 쏘는데 뭐야. 다시 일단 부활했고 자 둘이 싸우자. 제키랑 오케이 컴온 이 친구 좀 약간 당황했네. 때려봐 궁극기 쓰고 와 궁 쓸 때 샌디코야 모양으로 중앙에 이펙트 확 생기는구나. 와 이건 또 몰랐네. 자 일단 여기 센터에 뭐 많은 재워 일단 재우고 도망가. 그리고 다시 때려 아우 잠깐만 한 점 아 오케이 잡았고요. 풀어주고 무빙 그렇지 나이스 마무리까지. 아 근데 헌터즈에서 하니까 궁을 많이 못쓰겠네. 그래서 이 농구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궁극기를 그래도 좀 자주 쓸 것 같거든요. 3대3이니까 오케이 자 때려주고 그렇지. 여기서 또 샌디가 나쁘지 않거든요. 재울 수가 있어서 애들을 공 슈팅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아 나 거리 유지 지리네. 잠깐만 이거는 그냥 밀고 들어가도 되겠네. 나 체력이 많아가지고 나이스 그냥 그대로 일단 한번 넣고 시자. 이거 내가 너무 캔 해주는 거 아니니 얘들아. 오케이 봅시다 그렇지 와 궁기 죽어나죠 애들? 다 죽죠 오케이 나이스. 와 샌디코야 진짜 괜찮다 여러분들. 자 가자 얘들아 패스 그렇지 재우고 그렇지 다 재우고 그렇지 잠자고 있어 샌디코야답게 자고 있고요. 오케이 이거 내가 슈팅할게 그냥. 이거 내가 여기서 야 근데 골대 라인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3점 슛을 그냥 때려가지고
그렇지. 일반 유팅으로 3점슛 넣어버리기. 와, 이거 골대 라인 안 보이는데도 지렸다, 진짜로. 아, 샌디 누구야? 왜 이렇게 잘. 분명 AI전은 아닌데, 게임이 굉장히 쉽네요, 여러분들. 제가 AI전 아닌 걸로 체크를 했는데, 일단 다 사람이거든요? 100점대라 그런지 약간 쉽긴 합니다. 오케이. 오, 야, 우리 팀 한 명은 잠수고, 한 명 게임 안 하고, 오케이. 아, 야,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한 명은 잠수고, 한 명은 죽었고, 오케이. 이러면 일단 그냥 한 걸 넣고, 들어갑시다. 아, 이거 못 들어가? 와, 잠깐, 이런 궁 깔고요. 오케이, 가자. AI 됐다, 우리. 저런 게 AI거든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런 거 바로 그냥 잡아서 피해주고 슈팅! 들어갔죠? 깔끔하게. 야, 나 혼자 게임하는 거 같은데, 얘들아? 아니지? 내가 근데 3대1 가능할 듯? 랩발이 지려가지고 3대1 딱 가능할 듯? 오케이, 잡아주고요. 패스 할 수 있니? 패스? 메가 패스, 메가 패스? 안 하겠지? 오케이, 패스 안 하겠죠. 그렇지. 패스 할 거니? 그렇지. 너가 슈팅 할 거지? 그렇지. 우리 의지의 한국인. 끝까지 슈팅을 해봤지만 안 됐고요. 우리 의지의 한국인 슈팅 잘 봤고요. 오케이. 가자. 그렇지, 패스. 그렇지. 야, AI가 낫다. AI는 패스를 하는데? 오케이, 이거 들어가냐? 나이스. 야, AI는 패스도 해. 좋은데? 오케이. 때려주고, 그렇지. 자, 이거 한 번에 붙여가지고, 그렇지. 때려주고, 그렇지. 패스. 한국인 패스. 여기 샌디코야 있습니다. 패스. 패스 안 하죠? 패스했어. 자기들끼리 패스하는데? 잠깐만, 나한테. 이러면 이거 재우고, 그렇지. 공 뺏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슈팅까지 그냥 날려주면은 깔끔하게 혼자 3골 넣으면서 캐리해버리기. 근데 이게 샌디가 너프가 되긴 했거든요. 일반 공격 피해량이 너프가 됐는데 여기서는 아직 체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만렙전 뜨면은 너프 체감이 꽤 많이 됩니다. 샌디가 너프가 생각보다 많이 돼가지고 데미지가 좀 약해졌고, 네, 일단은 뺏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기다렸다가 위에서 3점슛 넣어줄게요. 위에서 3점슛? 이거 2점슛이다. 이거 골대 라인 밟아버렸어. 위쪽에서 3점슛 쏘는 거 살짝 어렵단 말이죠. 아래쪽에서 쏘면 조금 더 쉬운데, 천천히. 오케이. 한국이 자랑 스킬 끼고, 그렇지, 다 잡아주고, 그렇지. 한국이 자랑해도, 그렇지. 공 가져. 내가 가져. 패스. 아니, 패스 안 하네. 아니, 이 자식이. 아까는 패스 안 하지 않았어? 오, 재수인데. 아우, 잠깐만. 야, 이거. 통치적 난국이네, 지금 여기. 애들 거 제자리 점프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막을 수 있냐, 이거? 이거는 상대방이 슈팅 못해서 막았는데? 아, 근데 들어갔다. 이거 어쨌든 4대2이기 때문에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팀도 진짜 못하긴 한다. 그래도 역시 제가 마지막 슈팅!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슈팅 날려버렸는데 못 들어갔네. 까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샌디코야 스킨 BT21 스킨 중에 첫 번째로 보여드렸는데, 생각해보니 패배 모션을 안 보여드렸군요. 패배 모션은 샌디코야가 울어요. 울면서 삐쳤어. 패배 모션마저 귀여운 우리 샌디코야 스킨입니다. 한 번 더 나오네? 오케이, 리플레이 좋았고요. 그리고 보니까 BT21 스킨 출시에 맞춰서 배경도 이런 식으로 귀엽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뭔가 한국과 관련된 콜라보 스킨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스킨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머지 스킨들까지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리뷰해서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모든 BT21 스킨 리뷰까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이바이.